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후! 이번 시즌 다양한 스타일의 코튼 팬츠들을 준비했는데요. 데일리로 입기 좋은 깔끔한 스타일부터 트렌디 하되 입문자분들까지 가능한 느낌으로. 자, 그럼 이번 시즌 제가 예쁘게 본 코튼 팬츠들 보러 가실까요? 쭈욱! Talkers. 첫 번째는 더 니트 컴퍼니의 텐셀 코튼 플리티드 팬츠입니다. 깔끔한 느낌으로 옷장에 있으면 든든한 그런 국밥템. 원단까지 고려해서 준비했지. 코튼 텐셀 폴리온방이라 코튼 특유의 살짝 매트하면서 부드러움은 있대. 확실히 터치감이 시원하면서 촉촉합니다. 적당히 얇은 편이라 여름 긴바지로도 가능. 허벅지 쪽 투턱 잡혀있어 적당히 여유로우면서 담백하게 일자로 툭 떨어지는 실루엣으로 발등 살짝 덮어주는 기장감이에요. 허리 쪽 사이드 어저스트로 사이즈 조절도 가능해서 결혼식 같은데요? 이런 거 입고 깔끔 스타일이잖아. 많이 먹어도 되는 거지. 총 3가지 컬러웨이로 진중한 느낌으로 톤 다운된 베이지와 옷장 필수 컬러인 블랙을 우선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었는데 직장인분들 이렇게 입고 출근하시면 깔쌈하네. 퇴근하고 바로 데이트 가시면 오늘 멋있다고 칭찬받을 룩. 베이지도 어려울 거 없어요. 이렇게 무채색 톤들과 함께 매칭해주시면 지적인 느낌 풍기면서 입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림더 월드롭의 테스카 더블 플리츠 치노 팬츠입니다. 깔끔함이 베이스지만 캐주얼함이 한 스푼 들어간 코튼 텐셀 온방의 부드럽고 촉촉한 터치감에 앞서 보여드린 제품과 비슷하게 얇은 두께감, 허벅지 투턱 잡혀 여유롭게 일자로 툭 떨어지는 세미 와이드 실루엣으로 적당히 곱창지는 롱한 기장감이에요. 허리 사이드 어저스트로 사이즈 조절도 용이하고 양쪽 허벅지 옆쪽으로 들어가준 요 입술 포켓, 요런 게 바로 깔롱 포인트 아니냐고. 누런기 거의 없이 살짝 그레이빛 도는 베이지와 묵직한 네일이 두 가지 컬러웨이로 셔츠에 블레이저 같이 매칭해주시고 깔끔한 비즈니스 캐주얼로도 담백하게 입으실 수 있고 좀 더 캐주얼한 무드의 착장에도 잘 어울려서 데일리로 휘뚤마뚤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네요.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메종미네드의 넷소 스트랩 카고 팬츠입니다. 코튼백 매트 탄탄하지만 빳빳하지 않고 적당한 두께감에 히끗히끗 올라온 슬럽감으로 빈티지한 맛이 있는 원단감. 전체적으로 살짝 여유롭게 일자로 떨어지는 세미 와이드 핏감으로 발등 위로 살짝 곱창지는 기장감이에요. 허벅지 쪽에 사선으로 들어간 카고 포켓이 스트랩이랑 같이 다리를 싹 감싸주는 게 매력 뿜뿜. 약간 이런 게 쌈뽕 포인트. 나 MG 같았어? 여기다 여기 골뱅이 같은 것도 같이 넣어줘야 된대. 포켓 아래 투턱으로 입체감도 살려주면서 밑단 쪽에 스트랩과 무려 3개의 스냅 버튼으로 타다닥 원하는 대로 실루엣 조절 가능해요. 평소 카고 팬츠를 좋아하시거나 좀 유니크한 스타일의 팬츠 모으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브라운 블랙 두 가지 컬러웨이로 두 컬러 모두 물 빠진 듯한 빈티지한 컬러감. 저는 특히 이 브라운이 오묘하니 예쁘더라고요. 심플하게 흰 티 아우터 하나만 걸쳐줘도 바지가 포인트가 되어줘서 감성진 캐주얼로 뚝딱 완성하실 수 있고 이런 제품은 또 힙하게 입어주는 맛이 있는데 이렇게 워싱 들어간 데님 제품들이랑 같이 매칭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I don't wanna sell의 다이멘션 트윌 팬츠입니다. 브랜드 이름 대표님 괜찮아요? 진짜 안 팔 거야? 코튼 백 매트하고 탄탄한 원단감으로 봄에 입고 가을에 다시 꺼내 입기 좋을 두께감. 전체적으로 루즈하고 입체적인 실루엣으로 무릎 쪽 투턱부터 쌓이듯이 자연스럽게 곱창지는 기장감입니다. 허벅지 쪽으로 큼직하게 사선 아웃 포켓이 들어가 살짝 워크웨어적인 느낌도 맛볼 수 있고 아래쪽으로 이어지는 곡선 절개 요 라인이 풍성한 실루엣을 좀 더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요게 포인트였어요. 밑단 쪽 스냅 버튼을 채워주면 밑단 끌리지 않게 자연스럽게 핏을 잡아줘서 키장난 분들도 나도 남자맞이지만 안 끌고 다닐 수 있는 거지. 브라운을 머금은 듯한 묵직한 카키와 진한 블랙 두 가지 컬러웨이로 요런 팬츠 간절개 아우터랑 팬츠 뽐내주면서 코디할 수 있고 바지가 포인트인데 그치? 좀 더 루즈하고 힙한 무드로 후드티에 약간 베스트 스타일 요런 거 매치해주셔도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스토커즈. 다음은 에즈카톤의 파츠 더블니 팬츠입니다. 코튼 백 부드럽고 탄탄한 원단감으로 한여름 제화하면 사계절 내내 활용하기 좋을 적당한 두께감. 전체적으로 적당히 여유로우면서 일자로 떨어지는 세미 와이드한 핏감. 밑단 자연스럽게 곱창지는 기장감이에요. 큼직한 더블니 위 리벳으로 담백하게 포인트를 줘서 요 정도면 워크웨어 입문하시는 분들도 그 맛 낼 수 있지. 가격대도 4만원대면 훌륭하잖아. 무엇보다도 오묘하게 빈티지하면서도 감성진 요 컬러감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와서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총 4가지 컬러웨이로 제 눈에 특히 예뻐 보였던 건 퍼플기가 살짝
도는 것 같은 딥 브라운과 부드럽게 톤 다운된 그레이 베이지. 워크웨어 느낌 그대로 살려서 워크 자켓 이런 거 같이 입어주시면 트렌디하게 입기 좋으실 것 같고, 이런 캐주얼 룩에도 팬츠가 갬성한 스푼 더해줘서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마지막은 나폰어드의 릴렉스 핏 카페톤 패치입니다. 이 브랜드 굉장히 궁금했는데 여기서 만나네요. 부드럽고 야들야들 찰랑이는 맛이 있는 코튼백으로 여름까지도 입기 괜찮은 얇은 두께감. 전체적으로 흐르는 듯 여유롭고 루즈한 실루엣에 발등 위로 스르륵 쌓이는 롱롱한 기장감인데, 요게 이게 갬성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비록 바닥 청소를 하고 다니지만 이게 갬성. 얇은데 와이드하니까 안 뚱뚱해 보이고, 큼직한 더블님 위로 포인트가 되는 리벳들이 꼭지점마다 콩콩콩 들어가줘서 존재감 나타내주니 캐주얼하게 포인트 주기 좋았고, 카펜터 팬츠의 특징인 해머루프, 사이드 포켓까지 야무지게 들어가줬습니다. 총 5가지 컬러웨이로 선택지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포인트로 입기 좋은 핑크와 리벳이 눈에 확 들어오는 블랙이 눈에 띄었습니다. 상의 아우터도 같이 루즈하게 매치해주시면서 너듬이 살짝 풀겨주시는 안경 같은 거 이렇게 예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캐주얼 스포티한 무드의 착장에도 컬러 포인트 주면서 상큼하게 입어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저희 모델 피팅 가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즌 실물 궁금했던 코튼 팬츠들 우르르 리뷰해봤는데요. 아무래도 날도 따스워지고 있고 지금 트렌드 대세는 코튼 팬츠. 그리고 날씨 따뜻해지면 뭐야, 이제 겹겹이 뭔가를 걸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바지에도 좀 더 신경을 쓰고, 그래서 여러분들 옷장도 채워드리려고 합니다. 전제품 이벤트 진행할게요.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계속해서 예쁜 제품 실물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날씨 더워지고 있어. 근데 우리 사무실 왜 이렇게 춥지? 뭔가 추워.